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젊은 분이 어쩌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그분 인터뷰로 잠깐 이런 분도 있더라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 나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 진행을 할 때는 팬 여러분을 자주 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돌아오고서는 별 일이 쉽지 않았는데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아마 어디서 봤는데? 나 저분하고 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I am here the final에 앉아서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나요. 장면은?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긴장하셔가지고 얼굴이 굳으셨어.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히서 온 닉네임 다만날이고요. 네. 갑자기 이런 걸 하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아,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날. 다만날님. 발음이 어렵네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닉네임이 이쁘다 인천입니다. 이쁘다 인천. 미스 인천 출신은 아니시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만날님께서 영화에 출연하신 거죠? 네. 그때 상황 설명을 조금 잠깐 해주세요. 아, 그날 그냥 뭐 우리 방 식구들하고 그냥 앉아서 김밥도 먹고 떡도 먹다가 막 웃고 떠드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젊은 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그게 고척돔이에요? 아니면, 아, 고척돔이에요. 고척돔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유튜브인 줄 알고 생각 없이 네, 해도 돼요. 막 이래서 한 거예요. 그날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글쎄, 내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내 얘기는 쏙 빠지고, 여기 그 부산에서 만나신 분. 그분 인터뷰로 잠깐 이런 분도 있더라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다 인천님의 얘기를 네. 다만날님께서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영화에 담기기는 본인 얘기는 한 개도 안 네. 내 나오고 얘기는 하나도 안 네, 나왔어요. 이쁘다 인천님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 사연이 진짜 저도 기억에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아픈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를 좀 해가지고 당황스러워갖고 막 연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그랬더니 언니가 쿨하게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때 부산에 갔을 때그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는데 파란 옷을 아, 입었더라고요. 우리 그럼 딱 알죠? 네, 그래서 너무 우리는 길을 첫 길이고 몰라서 반가워서 이제 어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혼자 온줄 알았어.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오셨냐고 인천에서 혼자 오니까 아니래 딸하고 왔다는데 딸은 안 보이더라고요. 딸은 저쪽에 가고 혼자서 그냥 터덜터덜 갔는데 조금 슬퍼 보였다 그랬나?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좀 연이가 살도 좀 찌고 옷도 좀 입고 이런데 좀 약간 그래서 막그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내가 물어봤지. 난 안양이고 인천이라. 그랬더니 그 우리는 자고 왔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 나 지금 KTX 타고 가는 길이다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죠. 부산에서 만나신 이쁘다 인천님의 사연을 얘기하신 게 이제 I am here the final에 담겼는데 본인이 얘기하시기가 다만날님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살짝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임영웅 씨 때문에 인생이 바뀐 이야기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8년도, 2018년도에 이제 큰아이가 불의 사고로 이제 갔는데 아이가 셋이었어요. 근데 셋을 놔두고 이제 그렇게 가서 진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엇인가 이제 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스터 트롯 노래 경연대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는데 유독 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듣는데 진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게 그걸 다 들을 동안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제 방을 또 보고 또 눈만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24시간 그 제 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그냥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그 임영웅님의 그 노래 마디마디가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따님을 먼저 보내시고 따님의 아이들을 지금 이쁘다 네. 인천님께서 기르고 계시는 네. 건데 그러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 노래 참 잘 부르고 참 멋있다 아, 호감이 가고 가슴에 와서 닿고 노래 마디마디가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름에 막 잠기고 어쨌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다 엉망이 되니까 그냥 붙들고 붙들고 있는데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조금씩 이제 가라앉히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쁘다 인천님의 상태가 아,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르고 엄청 말랐었어요. 그냥 애들을 케어해야 되지 딸아이 생각해야 되지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래서 아, 큰아이가 순 남자애인데 걔도 엄마를 보내고 이기질 못해서 방황을 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진짜 같이 한번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되면 이 나머지 식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자 싶어서 보고 있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그 많이 뭐, 우셨을 것 같아요. 뭐 우는 거는 뭐 이룰 수 없죠. 그냥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임영웅님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조금씩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한 2, 3년 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진다. 그 지금은 처음에 봤던 사람과 지금 보는 사람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저는 내 생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그래서 무엇이든 난 진짜 필요 없다 이제 마음으로 나는 오로지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가다듬고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방송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고민을 좀 했어요. 너무 아픈 사연인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근데 이쁘다 인천님께서 이제 일어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자리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 건데 일어서고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노래를 이제 발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하나도 안 빼고 몇 번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샤릴 수 없어요. 식구들이 저보고 걔 그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똑같은 거 그냥 저는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게 왜 전에 내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지 않았을까. 아침마다 나온 걸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봤으면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텔레비를 전혀 잘 안 봤거든요. 텔레비가 이제 제가 이제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볼게 너무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운을 차리시니까 가족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그러시고. 영웅님을 알면서 서울 고척에 가서 투표라는 걸 이런 거를 알면서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신랑이 아침만 되면 그래요. 김여사 오늘은 어디가? 김여사 오늘은 어디가? 오늘 어디가? 그렇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겠네요. 이명 씨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하죠. 근데 또 제 방도 봐야 돼서 잠을 설쳐요. 옛날에 미스터 트럭 또 봐야 되고 그랬는데 사람이 숨구멍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숨구멍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를 지하철에서 나누신 거예요? 다만날림? 네. 같이 걸어가면서도 하고 지하철을 오는 동안에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아마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 따고 하면서부터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도 저는 그 영화에 이제 다만할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를 보고 연희가 그때 울먹울먹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콘서트가 아니라 그 영 보면서 영웅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 3년 동안을 그 노래를 듣고 그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잊었다. 죽고 싶은 걸 잊었다. 뭐 그러면서 영웅님 때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 난리에 살게 해준. 근데 다만날님도 무슨 얘기를 하셨기에 제 생각에는 이쁘다 인천님께서 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막 물어봤어요. 뭐 어디서 오셨냐, 뭐 했냐, 뭐 그 왜 혼자 오셨냐 막 물었을 때 이 언니가 그때 울면서 하면서 뭐 그때 그래서 왜 좋으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마흔 몇 살이었죠? 그때 마흔 몇 살, 40대의 딸이 43세. 그렇게 안 좋게 애들 셋을 낳고 가서 어머님 노래 듣다가 딸 생각에다가 울다가 웃다가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할 때 좀 눈이 되게 슬펐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콘서트 끝나면은 그리고 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 내가 근데 그 전화번호를 땄다고 그랬잖아요. 오다가 물어봐서 어디 사세요? 뭐 그러면서 내가 전화번호를 잘 물어봐요. 근데 이 언니가 내 번호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러고서 잊어버렸는데 이 언니가 문자가 왔더라고. 나 지금 캐릭터 탔다고 해고 나서 콘서트 고척에 나아시는 분이 남편하고 그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표가 남편이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언니 이 표 누구 줄 사람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언니 한번 나오라고 고쳐가고 그랬더니 금방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표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표를 구하지를 못해서 처음에 그때 이거 했잖아요. 콘서트를 했는데 딱 인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울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냐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무산이 된 걸 왜 이렇게 안달을 하냐 어떻게 내가 보고 싶었는데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식 콘서트를 하는데 딸이 그냥 딱 첫날 된 게 인천에 거 3일 하는데 금요일 날 거. 근데 그 전날 꿈을 참 죽을 것 같아요. 제 딸이. 그래서.